마지막 명장면은 아마 시청자들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날린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로 미스터리한 김사부의 정체가 밝혀졌던 순간입니다. 김사부와의 계속된 갈등에 결국 돌담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주. 하지만 그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응급실에 핸들 아세레이션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갈 때 가시더라도 봉합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바로 센스 넘치는 우리의 명심 씨, 현명한 기지를 발휘해 떠나려는 동주를 막아보는데요. 200줄. 리듬 체크할게요.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안 가고 여태 여기 왜 있어? 어느 쪽입니까? 뭐가?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 거 아니야? 최고의 의사요. 아니, 필요한 의사.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냐? 저 장면이 특히 긴장감이 엄청나게 넘쳤는데 과거 동주와의 인연도 밝혀지면서 동주가 이 돌담병원에 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장면입니다. 맞으시죠? 그때 그분 부용주 선생님. 김사부. 닥터 김사부야 내가. 그거 외에는 다른 이름 없어. 됐냐? 틀림없어. 닥터 부용주. 그분이다.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스토리와 숨막히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탄생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 이들의 새로운 명장면이 더 궁금하시다면 매주 월, 화, 밤 10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경우는 의학 드라마라는 기존의 그런 장르의 틀을 깨고 미스터리를 접목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의학 드라마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새 지평을 열었다라는 엄청난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듯한 조연 배우들 역시 버릴 캐릭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정말 너무 최고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들의 등장으로 그게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